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사용까지 통제하고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에 고소까지 했다는 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후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깨르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데요. 아, 시간이 없어.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에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 한간의 설 전해드렸는데 진심으로 썰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기망해놓고도 포토라인 서는 게 무서워서 경찰서 뒷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악 맞았습니다. 예, 카메라 따돌리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입장. 정말이지 초지일관 그거는 진짜 인정.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 대교수, 양재일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에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하신 홍갑표, 하순심 부부님. 자, 사반은 마스크팩 하면서 봐야 제맛이죠 하신 김창훈, 김연아 부부님. 사반 라이브 다시 보기 귀로 들으면서 자전거 탑니다 하신 주세영님. 자,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4시 온양온천역에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우르르 탔던 관광객 어르신들, 그중 내 어깨에 함부로 손댔던 할아버지, 너 진짜 성추행으로 신고하려다 참았어 하신 안옥미님. 자, 그제 불광천에 장미 구경 갔는데 할머니가 몰래 저걸 캐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손대시면 안 돼요 했더니 아이고 별꼴이야 하고 저렇게 가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다 이렇게 헤집어놨더라고요 하신 조인숙님. 자, 광주의 지은숙님, 미국의 정희주님, 김미숙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유세이 치르고, 예,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도둑 출석 김호중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일관 하나는 인정합니다. 어쩜 이렇게 계속 비겁할 수가 있느냐. 자, 양 변호사님, 김호중 측이 뭐라고 했냐면 포토라인에 못 써서 죄송하다. 조사 끝나고 나서,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지금 강남경찰서 라이브 상황인데 변호사가 질문 받겠다고 했어요. 죄송할 짓을 왜 해? 그러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렇게 열흘이 넘게 끌다가 음주를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뭐 기다렸던 내지는 정말 의아하게 봤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경의 내지는 최소한 사과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물론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저기가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엔 지하로 다 들어가서 뭐 특혜를 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조사가 지금쯤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나올 때라도 혹시 모습을 비추고 뭐 어떤 얘기라도 할지 아직은 좀 저는 그거라도 기다리고 싶네요.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강남서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김호중 본인이 지금 나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앞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이 지키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주말에 공연한대요. 아직까지도 네.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3일, 24일에 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아, 일단 주최 측인 KBS 측에서도 이제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KBS 교향악단도 빠지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연료를 안 받고 쓰겠다. 아, no guarantee. 네.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으면 아, 그래도 뭐 팬들과의 의리를 위해서 출연료를 안 받고 쓰겠구나라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거요? 만약에 저 공연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 그렇죠. 엄청난 위약금에 또 해외에서 유명 뭐 클래식 공연부터 또 유명 소프라노들까지 다 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연이 펑크가 난다. 그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 개런티는 겉으로 보이는 어찌 보면 본인의 그냥 변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공연을 강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남서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사건 반장 진행 중에 김호중 저 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전해드리던 말씀 중단하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귀 잡아 당겨 욕설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나 안 내려도 돼요? 내리셔야죠. 안 내려, 나. 진짜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아이, 너. 이거 계산해주세요, 손님. 아, 남자분은 지갑이 없나 봐요. 여자분은 지갑 없으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 반말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힘을 내셔야죠. 야. 결제 7,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야, 너 그만해. 죄송합니다. 네, 진짜 취했어요. 터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찍혀요, 손님. 경찰 부르면 큰일 나요. 일단 여기 경찰 불러요. 이리 와봐. 어? 손님, 여기 나봐. 아니. 아,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정말. 네, 제보자는 야간에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밤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을 태우는데 만취한 여자 손님이 택시기사 무릎과 어깨를 계속 툭툭 치고 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운전 중이니 위험하다, 만지지 마시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남자 손님은 지갑을 찾는 듯이 주머니를 한참 뒤적일 때 여자 손님이 다시 택시에 탔습니다. 그러고 계속 주사를 부렸는데요. 급기야 택시기사의 귀를 잡아당겨서 귓속말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손톱이 길어서 귀에 피가 나기도 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불송치됐다는 연락을 문자로 받았다고 합니다. 난 귀 잡아당겨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욕을 했군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의 말씀으로는 경찰에서 이게 강제추행하고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강제추행이 훨씬 크니까 강제추행으로만 고소를 해라라는 안내를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이 범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처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강제추행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치더라도 저거는 증거도 명백하고 상해 내지는 폭행 치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강제추행의 이의 신청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 치상으로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잘 먹고 따로 도망입니다. 딱 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손님들은 바글바글, 종업원들은 혼비백산. 자, 그런데 저기 흰 옷 넷, 검은 옷 하나, 다섯 명 테이블 주목해주세요. 흰 모자를 쓴 남성 테이블 옆에 서서 한참 뭐라고 하죠. 자, 바깥 CCTV 볼까요. 검은 모자 쓴 남성 배 문지르면서 꺽 아우 배불러. 자, 흰 모자 쓴 남성 나오니까 왼쪽으로 슝 사라졌죠. 자, 잠시 후 흰 옷 입은 남성 둘이 같이 나오더니 오른쪽으로 슝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검은 옷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아니면 식당 안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먹튀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14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해물 포차 사장님이 제보를 하신 먹튀 사건입니다. 이날 이제 20명 단체 손님도 있었고 사실 그 최고 매출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대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40대로 보이는 저 남성 5명이 저녁 8시 반에 들어와 가지고 산오징어, 오징어 통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메뉴 3개 그리고 소주 8병 총 15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 한 명씩 나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중에서 한 명이 뭐 배를 갖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명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야구에서 감독이 지금 뭐 사인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렇게 보면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못해서 저 상황을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술병 등에서 지문 채취도 했고 그랬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은 저 사람들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하신 건데요. 예. 이거 언제까지일 겁니까? 뭔가 이 먹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 이번 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폭행 당한 테슬라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느냐?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일산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웬 남자가 저렇게 차에 다가오더니 말이죠. 마스크를 벗고 뽀뽀 소리를 냅니다. 그러더니 손을 차 밑에 넣기도 하고, 아 설마 이게, 아 차가 지나가. 그러니까 저렇게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 똑같은 짓을 리플레이합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이죠. 미어캣처럼 주변을 계속 슉슉슉슉 막 쳐다보고 있는데, 아 제가 어젯밤 이 원본 영상을 보고 밥을 못 먹었어 내가. 아, 정말 제가 설명하기도 민망합니다. 이게 지난 16일 일산의 백화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보자의 아내 차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가 아이랑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장을 다 보고 주차장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남성이 도망가길래 뭔 일이지?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이 찍혀 있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저런 행위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차를 쓰다듬었다가 마스크를 내려서 뽀뽀를 했다가 차 밑으로 손을 넣었다가, 이제 딱 저걸 보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 혹시 이거 아내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아내 차한테만 저런 게 아니고, 예, 다른 여러 차에도 저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걸 메카노필리아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좀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성 도착증의 한 종류인데, 자동차나 기계 같은 거 성욕을 느끼는. 아, 어쩜 좋아. 거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그런 건데. 아, 이 차에다 그런 거죠? 차에 강하게 또 힘도 좀 줘서 약간 일부 찌그러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백화점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 네. 그리고 차 랩핑한 부분 뭘 했길래 모르겠습니다. 차 랩핑한 부분 다 떼버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아 왜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뭐가? 이게 보통은 이제 손괴라고 하면, 네, 부서지는 것도 손괴고 부서지진 않았지만 기분상 쓸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밥그릇에다가 무슨 뭐 침을 그러니까 뱉었다. 네. 그럼 못 쓰잖아요. 근데 저렇다고 또 저 차를 못 쓸 것 같진 않고. 아니 못하 나 같으면.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처벌이 안 되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걸 신종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저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처벌은 좀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식사 중이실 텐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조카들이 너무 해입니다. 아 이번 사연은 말이죠. 아 그 카톡으로 온 사연 제보였는데, 아, 조금 좀 되게 참 어렵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 갑작스러운 사고로 20대 어린 조카를 잃은 50대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4남매 중 막내인 남편의 누나 아들이 최근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제들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장례식도 함께 했는데요. 생업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씩 남아서 발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발인 날 저녁에 상을 당한 형님이 왜 조카들은 아무도 오지 않냐고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형님은 친가 쪽에선 다 왔는데 외가에서는 조카들이 아무도 안 왔다면서 많이 섭섭해했고, 그 집 다른 조카도 이제는 외가 쪽은 왕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크게 다친 상황인데요. 제보자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다른 조카들은 지방이나 해외에 있고 군복무 중이어서 못 왔다고 합니다. 워낙 경황도 없었고 어른들이 다 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서운하다는 말도 이해는 됐지만 조의금도 했고 장례식도 끝까지 있었는데 섭섭해만 하는 형님께 오히려 서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 역시도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어서 대처가 미흡해서 실수한 거라면 반성을 하고 형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사반 가족 의견을 듣고 싶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올케입니다. 아, 형님 생때 같은 친자식을 잃은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 우리 집 온 가족 모두 다 슬퍼하고 추모했어요. 지효리도 꼭 오고 싶어 했지만 직장이 저기 울산인데 오기가 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아무렴 엄마 아빠가 빈소 지키고 있으니까 니들 안 와도 된다 뭐 그랬겠습니까? 아 노여움을 좀 푸세요 동그라미. 아, 자 백다희 아나운서 혼자만. 자 다음은 형님이에요. 이봐 올케,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다. 뭐 울산이 멀어? 어 오려면 뭐 2박 3일 걸린대? 지열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사촌 형이 죽었어.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사촌 형이. 그런데 울산에 있다고 못 와. 아이고 내가 니들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X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서운하신 마음은 뭐 당연히 서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례나 혼례와 관련된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냥 단적으로 50대이시지만 이 조카분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지방의 직장에서 그 사촌의 어떻게 보면 그 부고 때문에 직장을 휴가를 낸다 그러면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뭐 직계 존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그게 휴가가 가능한데 물론 뭐 월차 연차까지 써가면서 오래물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당연하게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근데 50대 어르신만 해도 뭐 저희 또래만 저도 50대니까 저희 또래만 해도 당연히 가는 게 또 맞았거든요. 그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런 서운함이 있는데요. 아 마음은 그러셨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 교수님. 서운하신 거는 뭐 충분히 뭐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나온 모든 그 조카들의 사정을 보면 한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못 오죠. 그다음에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는 예. 자기 뭐 사촌이 뭐 그렇게 됐다고 휴가를 안 줍니다.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왔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자식도 이런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좀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제가 뭘 보냐면 장례식 끝까지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어버리면 이 가까운 친척끼리는 한번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좀 가깝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 네 분 모두 그 아주 그냥 뭐 경사든 조사든 빠짐없이 가신 분들이라는 거. 자 백 변호사님. 사실 경사보다 이런 조사에는 꼭 가는 게 좋죠. 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물론 뭐 해외 있고 봉봉을 하고 울산에 있어도 어떻게든 올라면 또 올 수도 있겠죠. 특히 울산은. 네. 근데. 그게 오지 않았다고 의절까지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부도 가지 않고 조카도 안 가고 이랬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사실 서운하실 수는 있으나 이게 의절할 사유 정도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이게 생태 같은 아이를 잃은 또 이분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일이 아닐까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조금 풀린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풀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백다희 아나운서가 왜 혼자 X를 했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울산이기 때문이죠. 예. 아,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무튼 집은 네. 울산이잖아요. 네. 그걸 꼭 그렇게 또 뭐 아무튼 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절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리가 울산이면 퇴근하고라도 사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조카들이면 서로에게는 사촌 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못 오는 경우라도 어떤 그 고모님께 전화나 인사라도 조금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안 챙기신 게 아니라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아픈 일에 더 서로 상처받지 않으시고 잘 풀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의견도 보겠습니다. 슈퍼맨님께서는 서운합니다. 누가 연락을 해야지라고 하셨고요. 야노님은 해외 군복무는 그럴 수 있는데 지방은 핑계로 하기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떡볶이 조아님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죠. 가족들이 대신 갔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미라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여고 동창생들과 전주 한옥마을 다녀오셨대요. 자, 여기저기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선 순간 사진 한 장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여고 시절 예절 교육 때 입은 한복 사진, 저거 말이죠. 무려 44년 전 사진. 어머 얘들아, 우리 그때 그 구도로 다시 재현해보자. 어머머, 굿 아이디어다 해서 바로 이렇게 44년 만에 똑같은 순서, 똑같은 구도로 저렇게 연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44년이 흘러서 다들 풋풋한 여고생에서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래도 그 모습은 그대로 아주 고우시네요.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사용까지 통제하고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강영욱 씨 방송 저희가 전해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하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특히 CCTV 감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전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무실 곳곳에 CCTV가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인 전 직원은 강영욱 씨가 CCTV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직원은 근무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연히 CCTV를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감시용으로 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강영욱 씨가 일본에 가 있던 상황에서 CCTV 업체 직원이 갑자기 사무실에 왔습니다. 강 대표가 CCTV를 설치한 것 중 한 대가 안 보이니까 확인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수리 과정에서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대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정작 현관에 달린 CCTV는 가짜였고 9대 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상황을 방향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무튼 네. 이제 6명이 일하는 곳에서 네. 무려 CCTV 개수가 9대다. 이거는 아무래도 더군다나 개들이 훈련받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냥 사람들만 일하는 사무 공간에 저렇게 많은 CCTV가 달려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직원들이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강영욱 씨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좀 감시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항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랬더니 강영욱 씨는 저렇게 법대로 해봐라고 했다는 거죠. 자 전 직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은 가족끼리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법대로라면 너네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심한서 쓰게 하고 이러면 되지. 뭐하러 내가 이렇게 말로 타이르고 이러냐. 전 진짜 대역 죄인이 되는 것처럼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자 일단 주장입니다 양 변호사님. 네, 주장인데... 하지만 이건 좀 글쎄요. 예. 많이 과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 왜 CCTV를 지휘하는데 모니터를 향해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느냐. 이거 모니터를 문제, 향해서? 예, 직원들 모니터 방향으로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씨에게 항의를 했더니 내가 보면 뭘 얼마나 본다라고 그러냐면서 휴대전화를 딱 보여주는데 그때 휴대전화에 직원들 모니터 9대 CCTV 화면이 휴대전화에 잡혀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휴대전화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봤다는 거고요. 저 사무실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도 CCTV가 20대 이상이 설치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무실 역시도 현관 쪽에는 CCTV가 막상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심지어 저 이제 사무실 안에 작은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직원이 옷도 갈아입었는데 거기까지 CCTV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 직원분은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강영욱 씨 부부, 강영욱 씨가 대표고 아내분이 아마 이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내 메신저 반년치 대화를 모두 뭐 엿봤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당시 뭐 사내 메신저 관리자 유료 가능 뭐 기능 그 결제를 한 다음에 6개월치를 싹 다 봤다는 거예요. 사내 메신저. 그러니까 직원들이 남긴 내용이겠죠. 근데 아까 CCTV도 마찬가지고 이건 역시 직원들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모르게 본 건데 이런 겁니다. 그 6개월치 다 봤다는 걸 간부들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이사였던 이 강영욱 씨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극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동료들을 향한 끝없는 조롱이나 험담,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숙한 근무 문화 생기길 바란다 이런 내용에 남겼고요. 또 당연히 저런 메신저에는 강영욱 씨 부부에 대한 험담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뭐 회사에서도 위에 욕하고 막 하잖아요. 사장 욕하는 재미로 회사 다니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강영욱 씨가 마치 그 개를 제압할 때 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또 가다 어떤 직원은 좀 일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구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예예. 그랬더니 강영욱 씨 아내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이건 진짜 보는 거 아니에요. CCTV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퇴사를 했고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퇴사자는 심지어 이런 갑질을 또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세시쯤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왜인지는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고 저도 느낀 바이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배변 훈련 같다. 이거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 교수님 이건 무슨 뭘까요 또? 글쎄요 이분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충격적이라서 이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에 그 회사 1층이 회원들 전용 그 화장실이래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거기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층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가 뭐 자주 물이 막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그 김 씨의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근 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 인근 카페가 바로 옆 건물이 아니라 차로 10분 정도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에 모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원은 인근에 자기 친구 아는 집에 갔다가 또 그걸 확인해서 너 왜 거기 안 갔냐라고 이제 혼이 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근 카페 가더라도 거기에 뭐 무슨 화장실 전용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안하다고 하고 난 뒤에 또 음료수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음료수 마시면 또 소변이 마려운 거죠. 또 이제 다른 그 주장에 의하면 강 씨 같은 경우가 개 밥그릇이 덜 닦인 걸 보고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이 반려견 훈련사인 지인에게 직접 핥아서 닦으라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아니길 바랍니다. 주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이 2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강형욱 씨 부부한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댓글 중에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정도 벌어도 된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강영욱 씨가 나는 저 바보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라고 했다는 거는 여기서 바보들이라면 뭐 견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고객들을 칭하는 겁니다. 전 직원 주장에 따르면 강영욱 씨가 고객들을 욕설로 칭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비난하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강영욱 씨 아내는 반려견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가격을 책정할 때 프로그램을 짜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뻥튀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우리나라 1인데 합리적이라는 댓글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더 비싸게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 직원은 강영욱 씨 기사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훈련소에 맡긴 개의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댓글에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이 퇴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어제부터 오늘 내내 계속 어떻게든 강영욱 씨 입장을 듣고 들으려고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올 초에 한 유명 개 훈련사가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강영욱 씨 맨 먼저 생각나는 얼굴은 강영욱 씨잖아요. 강영욱 씨가 그때 인스타그램에 저 아닙니다 딱 했어요. 자, 그런 성추행 의혹 뭐 이런 게 딱 보도가 됐을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던 강영욱 씨. 자, 이 얘기가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저희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 직원 주장에 의하면 이것도 좀 약간 그 역비적인데 과거에 다른 사무실에 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이 강영욱 씨의 그 팬인데 어린 남매의 편지가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저씨 우리가 강아지 키우려고 하는데 아빠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필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인데 거기에다가 부모 전화번호까지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읽고 직원들이 딱 쳐다보는 거기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졌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채팅창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빨리 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영욱 씨 TV 프로그램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방하기로 했고
교체까지 어떻게 보면 고려한 상태에서 대응 방침을 해당 그 방송사에서는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사실 이번 달로 폐업하기로 돼 있답니다. 근데 이미 직원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사실상 폐업 상태로 하고 이번 주말에도 행사나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행사 참여도 하질 않기로.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로 지금까지는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론을 저희도 못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문자, 전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콜백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전 직원들의 제보는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주장입니다. 저희는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저희도 약간 좀 의심을 계속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누군가에겐 든든한 이름 아버지,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왜 웃으면서 인사를 안 하냐, 왜 나한테 안기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로 때리고 그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어요. 가족들 중에 폭행을 당한 건 오직 첫째 딸.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라면서 한사코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딸은 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대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인데요. 제보자분 따님입니다. 무려 32페이지에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친아버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내용이.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이고요.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런 제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 학대가 시작된 건 본인이 11살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맞벌이였는데 이 제보자 밑으로 두 여동생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 여동생의 육아는 네가 맡아라. 그래서 사실 11살 아이가 뭐 밑에 동생들 어떻게 제대로 완벽하게 보살피겠습니까? 예. 잘 안 되면 일단 폭행이 벌어졌는데 주먹으로 광대를 후려치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이 제보자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제보자 친구가 예. 내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장난쳤는데 재밌었어. 이 얘기를 듣고 뭐 아버지하고 관계 해보기 위해서 나도 비슷하게 한번 장난을 쳐볼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슬쩍 장난을 쳤는데 이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갑자기 들어오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이 14살짜리 딸의 머리채를 잡아서 공중에서 5바퀴 돌린 다음에 에? 바닥에 던지고 지금 사파에 보시는 것처럼 손가발을 이용해서 마구 폭행을 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딸의 장난 섞인 말에 격분해서 딸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돌렸다니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장난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안 사오면 오는 길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냈던 이유는 제 친구가 그렇게 보냈더니 아이스크림 사왔다. 그리고 귀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보았던 거죠. 근데 아빠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 협박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거를 협박했다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5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공중에 뛰어서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 저를 떨어뜨리고 발로 발길질로 머리랑 뒤통수랑 그리고 온몸에 배랑 등이랑 다 발로 찼습니다. 자, 근데 지금 들으신 이 내용뿐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 강요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본에서 건너온 특정 종교에 다녔습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늘 같이 다니자고 강요했지만 번번이 거절했고 대신 고등학생 이후에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좀 보듬으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보자의 방을 뒤지다가 성경책을 찾아낸 거죠. 아버지는 밥상을 뒤엎고 제보자를 바닥에 밀어버리면서 너는 내 자식이라서 당연히 내 종교를 따라야 한다. 믿지 않는다면 내게 반항하는 거고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아유, 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지. 자, 그런데 제보자, 이 따님,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서울대학까지 갔는데 하지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그냥 말씀드릴 게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인서울이지만 마음이 안 뜬다. 다른 데는 뭐 학교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저기 스카이만 아니다 뿐이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설과 폭언을 했고 결국 뭐 용돈도 안 줘서 이 지금 제보자분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용돈을 벌어 썼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예.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여동생이 또 둘이 있대요. 그분들한테는 폭행도 한 번도 안 하고요. 다른 여동생들은 용돈 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의심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99.9% 친딸입니다. 왜 유독 첫째 딸한테만 어? 이건 그냥 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학대잖아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지. 자, 성인이 된 제보자가 아빠, 대체 왜 나만 학대를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 실제 두 사람의 대화 녹취 들어보시죠. 아이고, 뭐는 얼굴에 주먹이는다고 그렇게 많은 딸내미인데 왜 기다리시겠노? 네가 아빠한테 반항을 했거나 또 어떤 미스테크를 했거나 그랬을 때 잘못을 신하고 아빠 잘할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송가슴자 잘못이다 아빠 인정한다. 근데 왜 계속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 거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자꾸 때렸다 때렸다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가만히 있는 애를 말 잘 듣고 잘하는 애를 왜 때리게 놓는 거지? 자, 교수님, 전 이해가 안 가요. 뭐예요? 글쎄요, 아버지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대강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대로 왜 나만 학대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네가 맞이라서 그랬다. 그래서 맞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때릴만 해서 때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고 취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를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면 엄마가 옆에서 말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관을 했고 그래서 이 제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도 때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아 우리 집 아무 일도 없었어요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집안 망신 아니냐 아버지가 전과자 되면은 동생들 결혼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생들 결혼에 문제 생기기 전에 큰딸 맞아 죽게 생겼는데 부모들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에 대한 정은 사실 없겠습니다. 예. 결국 이 제보자는요. 혼자 집을 나와서 가정폭력 그 쉼터 있잖아요. 여성 피해 쉼터.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런데 결국 지난해 사달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2월 제보자는 아버지가 두 번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믿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가 운동화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이걸 아버지가 사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겪은 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맞닥뜨리고 얼음처럼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냐? 내 친구 딸들은 애교도 부리고 나가는데 넌 왜 안 그러냐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내게 복종하지 않냐라면서 대리석 재질의 의자를 집어들고 제보자를 향해 세 차례나 던지려고 했는데요. 이 엄마가 말려서 의자는 맞지 않았지만 제보자는 바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특수폭행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 약식 기소. 자, 그런데 이날 이후 편지 한 통을 받게 됐다고요. 아버지한테서. 뭐 일단은 내용은 사과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과문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한데요. 일단은 뭐 미안하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고 이제 이러면서 뭐 다짐을 좀 합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에 굳는다. 아빠가 네 가지 다짐을 하마. 1번 매일 가족과 스킨십하기. 2번 집안일하기. 3번 휴일 가족과 함께하기. 4 엄마에게 공손히 대하기. 여기에 지금 큰딸의 얘기가 있나요? 큰딸에게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그러게요. 사과문이고 다짐인데 뭐 휴일에 가족과 함께하고 엄마에게 공손하게 대하자. 그러니까 이게 첫째 딸이 엄마한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사실 딸 입장에서 이게 사과문인지조차 헷갈린다고 하고 정작 벌금형 약식기소 나오니까 바로 이의제기라고 현재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일방적인 뭐 얘기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뭔가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글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인연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 제보자 대 나머지 가족, 부모하고 동생들은 다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다 끊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방관을 했고 하기야 뭐 방관이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막내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다녀가지고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을 뭐 문제를 삼는다는 것보다는 이게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보를 하셨다라고 예, 하는데 예. 제보자분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참으시면 우라가 치밀어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예. 잘 하신 결정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강남경찰서에 김호중 씨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자희 아나운서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김호중 씨는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하고 경찰이 계속 설득 중이지만 지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고요. 네, 취재진이 현재 대기 중인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밖에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하느냐? 난 못 네. 나가겠다. 네.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 네. 앞서 김 씨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입니다. 그라운드를 총총 누비고 있는 바로 이 동물, 너구리인데요. 경기장 한가운데를 뛰어놀다가 갑자기 담을 올라타면서 관중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웬 너구리? 네, 축구 경기가 열리던 도중에 너구리가 난입을 한 겁니다. 이 영향으로 경기는 일시 중단됐고 한바탕 도주국이 시작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대형 쓰레기통을 들고 포획에 나섰는데요. 눈치 싸움을 하다가 에워싸보지만 요리조리 잘도 도망가죠. 하지만 숨막히는 압박 공격 끝에 결국 통안으로 꼬린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죠? 아, 야. 네, 다행히 녀석은 검역을 마치고 무사히 풀려났다고 하고요. 참고로 홈팀이었던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이날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답답해서 대신 뛰려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해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자, 다음 픽 미국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대형 트럭을 운전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달려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에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는데요. 설마. 놀라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세워보려고 하지만 차량 앞부분이 그대로 다리 난간을 뚫고 떨어집니다. 지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바로 강으로 추락하진 않았고요. 높이 23m 다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영화. 적자 밀부가 아슬아슬하게 걸린 덕분이었는데요. 운전석 캡은 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바로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대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프에 매달아서 서서히 저렇게 하강을 시켜서 약 40분 만에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서 이 최근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저 가해 차량, 심지어 예. 무면허 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시죠. 네, 길가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주차인가요? 네, 풀밭에 불이 나면서 차량 쪽으로 서서히 번지고 있죠. 아유. 곧바로 한 여성이 나타나 불을 꾹꾹 눌러 꺼보려고 합니다. 아유, 옷 벗어서 옷을 꺼야지. 저게? 네. 어째 여성이 밟는 길을 따라서 계속 불이 옮겨붙네요. 이런. 여성 당황했습니다. 저 반대쪽! 네, 불길은 금방 차량을 집어삼킬 기세로 화르륵 치솟고 마는데요. 아니,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아까. 당장 차부터 옮겨야지. 네, 여성은 건초를 모아 태우다가 어떻게 사다를 낸 건데 공교롭게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웃집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못 옮긴 거죠. 주인 왔어. 네, 잠시 연락받은 이웃들이 나왔는데 저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요. 불 끄기엔 좀 늦었죠. 결국 이웃 여성이 용기를 내서 운전석에 탑승을 합니다. 탔어. 어떻게. 위험하지만 차량을 구하기로 한 건데요. 여성은 침착하게 위치를 조정한 뒤에 후진해서 차량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좀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네, 집주인이 문을 열고 택배 소포를 가져가려는 사이 한 남성이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주인 손에 든 소포를 뺏어서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혹시 잘못 배달한 택배를 가져가려는가 싶기도 하죠. 예. 그때 진짜 택배기사가 와서 다른 소포를 전달해줍니다.
주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남성을 제대로 쫓지도 못하는데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이었습니다. 어? 보통 택배 도둑은 집 앞에 놓인 걸 몰래 훔쳐가는 게 그렇죠? 보통이잖아요. 어. 이 대담한 도둑은 주인 눈 앞에서 대놓고 택배를 강탈해 갔던 겁니다. 눈 뜨고 코베인 격이죠. 저 훔쳐간 게 뭐예요? 네, 가족에게 주려고 산 아이폰이 무려 6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필 또 비싼 걸 훔쳐갔는데요. 수천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예!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팝베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10까지 넘어갔네. 누워서 수박씨 먹기 만큼 먹기 쉬운 루테인 지아잔틴. 수박씨보다 작게 루테인 지아잔틴만 딱. 아이원 루테인 지아잔틴 미니. 안국 건강.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